무서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보시게! 이보시게! 왜? 농민 독본 쓴 윤봉길 알지? 알지 알지. 그럼 알다 말아. 그런데 윤봉길이 왜? 그 윤봉길이 농촌 부흥 위하여 부흥원을 조직한다네. 그렇지, 젊은 친구가 정말 대단해. 아이들의 교육도 수학 체육회 조직해서 청소년 젊은이 심신 단련도 그 친구 장차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거야. 아, 입이 하고 있지 않은가? 맞아, 그럴 거야. 모두 빨리들 가세. 일본 놈들 마주치면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니. 자, 어서 가세. 가세. 에이, 천하의 나쁜 놈들. 무슨 글자일까? 나라. 그래 맞았다. 또 이건 무슨 글자일까? 사랑. 두 개 합치면 나라, 사랑, 나라, 사랑. 그래 아주 잘하는구나. 나라 사랑 정신이 아주 중요하단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말을 배우지 않고 일본 사람 말을 배워야 하나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단다. 어서 힘길러 잃었던 조국 찾아야지. 나라의 힘은 어떻게 길러요? 지금처럼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 자자, 한글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 어젠 과학하고 역사 공부했으니까 이제 산수 공부하자꾸나. 산수는 힘들어, 농업 공부해요. 야, 많이 들라고 그래. 맞아.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그랬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나라를 되찾는다고 그랬지? 네. 그래, 자. 우리 한번 구단 한번 외워볼까? 이른 이 이사 아이고 잘한다. 여보 248 250 여보 왜 좀 쉬지 않고 좀 쉬면서 하세요. 어제도 코피를 흘리시던데. 아이, 난 괜찮소. 난 그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내일이라도 당장 광복의 빛을 볼 수 있을 것만 같소. 아이고, 선생님! 선생님, 수고가 너무 많구만요. 그나저나, 우리 애들은
공부는 잘해요? 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봉길 선생님이 수고가 대단하시지. 우리 애들 가르치랴, 무식한 어른들 가르치랴, 그 부흥원 활동이 대단하다면서요? 정말 감사하구먼요.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저 농촌 개몽운동에만 열심히 잘 따라봐 주시면 됩니다. 결국 교육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니까요. 아, 윤 선생님, 요즘 부흥원에 낙성식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죠? 아이고, 아이고 참. 날씨는 추워도 잘 되어야지. 아차, 선생님, 그 뭐 공연도 한다면서요? 그 공연이 무엇이더라? 그 토끼와 여우든가? 토끼와 여우야, 저희는 출연해요. 그래, 참 살다 보니 이런 시골에서 그런 공연도 보고, 아이고 출세했다. 출세했지. 아, 그나저나 그 낙성식이 언제라고 했지? 아따, 내일이잖냐, 내일. 아이고, 그렇구만. 그려, 돼지 새끼 한 마리 준대는디. 어머니, 돼지를 준대요? 꼭 가야혀. 어머님들, 많이들 와주십시오. 자자, 우리 모두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대목을 위해. 우리 민족은 지금 어둠에 있어, 내 조국 찾기 위해서 먼저 눈을 떠야 하오. 광복의 빛을 하루빨리 볼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가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날로 깨치는 것입니다. 지식과 체험이 익혀 농민의 길 든든히 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축하해. 아이, 근데 돼지 새끼는 언제 주는겨? 아따, 옆에 주책이야. 궁금하잖냐. 사실 나도 좀 궁금해.